안녕하세요.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. 오늘 제가 의상이 좀 화려하죠? 아주 마이 스타일인데요.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일정이 두 개가 있어요. 지금 이 의상으로 너목보 제가 두 번째 녹화 촬영이 있는 날이고요. 패널로요.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후 스케줄은 현대 면세점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룩이 두 가지로 바뀔 텐데 이 의상이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오늘 겟레디윗미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. 오늘 의상이 블루기도 하고 이따 의상은 또 화이트예요. 그래서 골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을 많이 체인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혹시나 하루에 의상을 갈아입는 일정이나 컨셉이 체인지가 되는 날에는 두 가지 컨셉에 접점을 좀 맞추시면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요즘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쿠션 본 컬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. 어제 제가 목포에 이 목포 꼬마가시 꼬마 도련님들을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. 갔다가 늦게 도착해서 또 오늘 거 준비를 하느라고 좀 잠을 못 잤습니다. 오늘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. 주머니부터 발라서요. 베이스는 아마 요즘 하는 튜토리얼들 예전 거랑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. 뭐 컨셉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리고 지우는 일정 외에 제가 외출할 때는 제 베이스 컨디션에 잘 맞는 그런 방법이나 제품들로 쓰다 보니까 이 문나이트 퍼프로 물을 시원하게 먹여왔고요. 제가 저번에 노목보 녹한 날에 거의 못 맞췄어요. 맞추기 너무 어렵더라고요. 오늘은 좀 맞춰보고 싶은데 실력자랑 눈치를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진짜 다 거의 다 못 맞추셨어요.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TV로 봤을 때도 잘 못 맞췄어요. 이렇게 이마도 바르고 남은 여분으로 얇게 들어가야 되는 눈가나 코, 입 주변 등을 좀 더 터치해줍니다. 컨실러를 좀 발라볼까요? 좀 눈 밑을 화사하게. 이건 샘플인데요. 한스킨에서 새로 나온 로지핑크 컬러로 하이라이터 느낌. 그리고 클리오의 팟 컨실러 란제리 컬러로 붉은 게 조금 가려볼게요. 일단 이 핑크 컬러를 눈 주변에 좀 발라주고요. 다음에 이 컬러로 지금 약간 옐로우빛의 팟 컨실러라서 아까 제가 묽게 발랐던 컨실러류보다 더 딱딱하잖아요. 그래서 한 방에 싹 가려질 수 있는 그래야 더 효과적인 이런 부위들 코 옆이라든지 주변도 어제 질문 중에 메이크업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라고 학생인 꼬마 아가씨가 질문을 해줬는데 사실 모든 단계가 메이크업에선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도화지 아니겠어요, 여러분? 도화지가 깨끗한 상태에서 드로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얼룩덜룩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분위기 내는 데 좀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끔한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완성도가 더 높고 또 깔끔할 수 있겠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하나만 꼽는다면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을 할 때도 베이스가 가장 오래 걸리고 픽서를 좀 뿌려줄게요. 그다음에 컨실러 펜슬 사용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을 그 다음에 루스 파우더로 고정을 살짝 해줄게요.
건조한 계절에는 페트류 파우더를 요즘 수정을 살짝 할 때 외에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브러쉬로 외곽은 좀 뽀송하게 감싸주고 남은 양으로 코랑 이런 앞볼 여기 광대 눈 주변은 좀 건조한 부위잖아요. 가볍게만 지나가 줍니다.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이랑 피넛 블러썸 같이 섞어볼게요. 요거는 되게 애쉬빛이고 사용하기 좀 편해가지고 이제 많이 구멍이 나 있고요. 얘랑 살짝 믹스해서 거의 제가 자주 하는 쉐이딩의 위치에다가 해줄 텐데요. 또 방송은 아무래도 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외곽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되게 붓게 나올 수 있어요. 한 번에 강하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쬐끔쬐끔씩 점점 더 짙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연스러운데, 안 그러면 또 외곽만 까맣게 보일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쉐이딩이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 이렇게 외곽을 쉐이딩을 해줬고요. 이제 노즈를 좀 잡아볼까요? 아까 그 쉐이딩 컬러 동일하게 사용해서요. 끝도 오늘 눈두덩이도 제가 오늘 좀 부어서요 이쪽에 쉐이딩을 좀 넣어놓고 섀도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포인트 노즈를 눈썹도 미리 깔아놓을게요.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골드 느낌 나게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컬러감이 지금 채도도 강하고 파랑파랑이어서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넣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골드 베이지 느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. 이거는 제가 이번에 커미뷰티 페스티벌 갔을 때 여기 제 이름도 각인해주시고 이 리치 팔레트랑 하이라이터를 선물로 주셨어요. 너무 잘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해요. 이 맨 앞에 베이지 브라운 느낌을 오늘은 뒤로는 약간 위로 올려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언더도 골드를 얹기 전에 포인트 컬러를 여기 가장 짙은 브라운을 먼저 바를 건데요. 골드가 얹어지고 나서 브라운을 얹게 되면 골드랑 믹스돼서 펄 브라운이 돼요.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확 잡고 싶을 때는 포인트 제일 짙은 컬러를 잡고 그 다음에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바르는 편이에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포인트가 더 또렷하게 잡히는 효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골드 두 가지를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얹어볼게요. 사실 이런 글리터 느낌의 펄 섀도우들은 밀착력을 높이려면 브러쉬보다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반짝반짝하게 빛나요.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제일 다크 브라운 컬러를 다시 오늘은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언더를 좀 발라줄 건데요. 하이라이터로 써보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는 발랐을 때 이런 빛이. 그래서 화이트하면서 너무 창백하지 않은 약간의 그 핑크 느낌도 있고 바닐라 느낌이 나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를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 골드랑 같이 믹스해서 써볼게요. 중앙에
약간 이 펄감의 하이라이터랑 골드들이 쿠션감이 있어서요. 브러쉬로 찌르거나 하는 것보다 이런 팁들이나 아니면 브러쉬로 바르거나 손으로 발라서 뭐 면봉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그 팁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브로우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. 조금 약하게 그리고 싶어서 시에무라의 아콘 컬러로 발라볼게요. 섀도우나 이런 아이 포인트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로우는 자연스럽게 연결만 해줄게요. 베네핏의 긴미 브로우 3.5번 마스카라로 결을 잡아주면서 머지의 더 퍼스트 젤 아이라이너 더치 브라운 라이너로요. 음역을 채워주고요. 오늘 아이라인은 롱래스팅 돼야 돼서 맥의 리퀴드 라스트 라이너랑 바비브라운의 롱헤어 젤 아이라이너 에스프레소 잉크를 같이 믹스해서 발라줄게요. 섀도우의 가이드를 잡아놔서 요 느낌대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. 고리를 가이드 잡아놓은 대로 포인트 컬러로 라인을 연결해주면서 다시 한번 예쁘게 잡아볼게요. 오늘 속눈썹을 아임 37호로 커팅해서 연출해줄게요. 이렇게 한쪽 붙이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볼게요. 블러셔를 오늘 뭘로 발라볼까요? 좀 믹스해볼까요? 애나더 스토리즈 블러셔의 토키네트 베이지 블러셔고요. 옐로우빛이 너무 많이 돌 수 있어서 샌달핑크를 같이 섞어볼게요. 베이지를 먼저 연하게 브러쉬에 묻혀서 블렌딩을 잘 시켜준 다음에 각 쉐이딩부터 오늘은 이렇게 들어올려고. 그다음에 샌달핑크를 살짝 묻혀서 중간 포인트 느낌만 줄게요. 키스미 마스카라로 이제 말랐으니까 연결을 좀 시켜줘. 컬이 오래 있도록 두개 작업을 해줬고요. 에스쁘아의 브레스 컬러를 이 립스틱은요 이런 느낌이에요. 컨실러 살짝 발라서 다운을 시켜놓고 다음에 이런 컬러 약간 로즈빛 나는 홀리카홀리카의 벨벳 블랭킷 틴트 크림 로즈를요 안쪽에 좀 발라볼게요. 메이크업은 이제 끝났는데요. 렌즈를 프레쉬룩의 퓨어헤이즐 요거 껴보려고요. 이것도 파란색이네. 오늘 파랑파랑합니다. 요걸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. 의상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?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상입니다. 짠! 오, 정말 이 의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녹화 잘 하고 오겠습니다, 여러분.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 미 오늘 짤랑짤랑 인스타 팔로 미 카카오 필침필침이 따봉따봉이 해주시고요. 안녕. 잘하고 올게요.
건강한 아침을 시작합시다. 다 끝났습니다. 이따 녹화장에서 만나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중간에 쉬는 타임이어가지고요. 잠깐 대기실에 들어왔어요. 여기 대기실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메이크업 박스가 있고, 레이리들이 와서 선물을 줬어요. 우리 레이리들이 선물을 준 초코를 한번 먹방을 해볼까요? 이거를 직접 만들었대요. 대박이죠. 나이스. 이게 귤인지 오렌지인지 모르겠는데, 견과류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주 건강한 거니까 이런 건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